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오늘 관심 있게 볼 섹터들은 최근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M&A 관련 시장입니다. 최근에 M&A 시장에서 가장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K-메디테크, 국내의 미용기기나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의 M&A입니다. 이런 것들이 국내 사모펀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국내 시장에 대한 의료기기들에 대한 시장의 M&A가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올해만 작년부터 봤을 때 베인캐피탈의 클래시스의 인수, 그다음에 루아피의 랩지노미스, MBK 파트너스 메디트, 그리고 메드트로닉의 이오플로우, 최근에 있었던 한행컴퍼니의 로드트로닉까지도 다양한 의료기기 관련된 M&A가 있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특히나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이 유독 강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해외에서 K-뷰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엔데믹 시장이 열리면서 마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해제가 되었고 외모에 대한 관심도 더욱더 높아지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의료기기 산업이 거의 40%에 가까운 높은 마진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수 대상으로서는 빠른 원금에 대한 투자금에 대한 엑시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매물대라고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용 의료기기 M&A에 주목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관련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원택이라는 기업이 계속해서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택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 기술을 기반으로 한 피부 미용기기인 올리지오를 제조, 유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올리지오 같은 경우에 대한 실적 또한 꾸준히 올라와주고 있고 그런 실적을 기반으로 만들고 있는 병의원들의 침투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2년도 초만 하더라도 국내 병원에는 약 130개에 부족했던 것들이 올 초에는 약 300대 이상 400대 가까운 고속으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국내 매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외 매출에 대한 성장 속도가 아주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브라질이라든가 유럽 쪽들 일부 국가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또한 최근에는 중국과 미국 쪽에 진출을 준비하면서 판매 승인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열리게 된다면 해외 매출 시장에서 좀 더 더욱 큰 성장률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높은 더 기업 가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마진율이 작년에 장비 매출이었던 것들이 올해 소모품 매출이 이어지게 된다면 영업이익률 또한 40% 중반대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더욱더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내외 성장 속도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원택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